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석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에서 AWS의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항공 우주산업, 인공위성 등과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대학, 연구소, 기업, 기관들에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완전 관리형 온디맨드 위성 지상국 서비스인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액티브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사용하시는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덕진 교수님께서 서울대 위성 활용 연구센터에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과 AWS의 서비스들을 위성 기반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하시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SIA의 이포원 실장님께서 위성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AWS와 협력하는 사례도 같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대 김덕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위성활용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지구환경과학부의 김덕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성 기반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 하면은 떠올려 보면은 작년에 이 강남구가 침수당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차서 이렇게 인명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그 전전 해에 보면 낙동강 둑이 터져서 이렇게 마을이 잠기고 하는 이런 홍수와 관련된 재난재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해마다 봄철이 되면은 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다. 그다음에 안동에 산불이 났다. 산불도 상당히 심각한 우리 자연재해 중에 자연재해는 아니죠. 하여튼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 재난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재난을 계속 감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 뭐 예를 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신속하게 알고 있어야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뭐 소방차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CCTV를 통해서 어떤 재난 발생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그냥 전화를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지금 뭐 심각하게 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가지고는 도대체 소방차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 이거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지금 산불이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큼 발생 이게 지금 어디로 확산되어 갈것 같다 이런 정보가 바로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게 인공위성인데 현재 인공위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가 발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셀 수도 없어요. 도대체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도 없을 정도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일례로 일론 머스크 유명하죠. 스타링크가 최근 뭐 얼마 전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4,200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거의 만대 이상 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돌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는 한 일례로 어떤 상황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실제로 이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저렇게 위성을 활용하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체를 보고 있다가 인공위성이 딱 지나가면서 좀 산불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자동으로 산불을 디텍트해가지고 화면에 그걸 이제 깜빡깜빡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그 뭐 화산이 폭발한다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저기 오른쪽에 저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포항 그 지진일 때의 모습인데, 어쨌든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그 어디가 지진이 났고 피해가 그 지진이 발생한 곳 주변에 어디가 가장 심각하고 뭐 이렇게 덜 심각하다 이런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현재 지금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이 접경 수역에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댐이 있는데 그 댐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남한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대응을 한다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 가지 배들이, 선박들이, 다양한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제 그 경제 그 EEZ 경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선박도 있지만 그걸 좀 모르게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선박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좀 해경에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가뭄이라든지 저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위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용에, 특히 공공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재난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난을 위성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어떤 뭐라고 하지, 뭐 아키텍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그 S3가 있습니다. 아마존 S3는 위성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자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서울 리전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위성 자료를 실시간, 그래서 그 리전에 있으면 그 리전 위를 지나가는 위성 자료는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수신된 자료를 S3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분석 그 툴에 넣어서 분석이 돼서 이제 아까 재난 모니터링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마존 그 AWS 오픈 데이터 온 AWS에 다양한 위성 자료가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도 이제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그 오픈 데이터에 있는 거를 당겨 와서 저희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 왼쪽은 그런 위성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위성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바로 그 아마존 람다를 통해서 위성 자료가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 트리거가 되겠고, 그리고 그 위성 자료가 어느 위치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위성이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이 분석을 해야 돼, 이걸 이제 미리 다 정해놓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EC2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C2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뭐 어떤 홍수 탐지를 위한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돼 하면은 홍수 탐지를 위한 그 분석 알고리즘 자체는 이미 또 다른 S3에 놔두고, 그랬다가 이 EC2가 생성이 되게 하고 그 생성이 다 완료가 되면은 거기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그 EC2로 옮겨가지고 지금 수신된 그 S3에 있는 위성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이 돼서 홍수 탐지라든지 산불 탐지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돼서 그 분석이 되는 거는 다시 분석 결과가 또 다른 아마존 S3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그 분석된 결과가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이 됐다는 거를 이제 SNS로 받아서 바로 표출 시스템에서 표출이 돼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상황실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난이 뭐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불도 보면은 저기 강원도에 발생했다가 뭐 경상북도에 발생했다 동시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 그 서버에서 돌아가야 되지만은 이제 AWS를 이용하니까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저게 이제 EC2가 막 그 계속 그 이벤트가 생기면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가 가능한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은 마찬가지로 저 지진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USGS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트리거가 되면은 이제 EC2가 막 생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언제 갑자기 지진이 여러 군데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달 AWS 요금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먼저 그 AWS의 그 위성 영상을 수집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위성 자료를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수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인공위성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영상을 내려주는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라는 위성이라서 그래서 누구나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보면은 그 이미 좀 그런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제 바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몇 가지 물론 등록 절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걸 통해서 이제 받았던 오른쪽 그림의 한반도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쿠아 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돼 있지만은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처리를 해 가지고 좌표도 매기고 이제 저기서 뭘 탐지하는 것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위성 자료를 저렇게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Registry of Open Data on AWS 해가지고 거의 그 External Bucket으로 상당히 많은 위성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S3 Bucket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들어오면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은 SNS를 이제 구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과 해당되는 위성 자료면은 바로 이제 그게 트리거를 시켜서 그 다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뭐 거기에는 지금 보면 센티넬1이라든지 센티넬2 뭐 이런 위성들이 있습니다. 1은 주로 이제 밤이든지 야간 구름이 껴도 찍을 수 있는 인공위성이고 2는 이제 우리가 소위 눈으로 보는 그런 것처럼 된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이고 뭐 그 외에도 저런 다양한 위성들이 있습니다. 정지궤도 인공위성도 있고 뭐 다양한 밴드를 가진 거 그다음에 지금 보면 플래넷, ICI, 뭐 스페이스티 이런 거는 요즘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을 동시에 올려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이런 위성들인데 저기서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돈을 좀 내야 된다. 위에 거는 공짜다. 뭐 이런 거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위성이 뭐 자료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AWS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필요하면은 이제 돈을 유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성 자료가 수집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실제로는 뭐 그 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위성 자료 영상만 보고 가지고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산불이면 산불 요만큼 나고 면적이 어디고 위치는 어디고 주소지는 어디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주변에 주유소는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떠가지고 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학생들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좀 갈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홍수 뭐 선박 탐지 그다음에 해양 오염 뭐 지진 하산 그다음에 산사태 산불 뭐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S3에 올라와 있고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그게 자동으로 올라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표출 시스템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출 시스템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범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소는 scv입니다. 지금 뭐 바로 들어가 보셔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scv.snu.ac.kr이고요. 여기서 scv는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테란의 일꾼 로봇이죠. 저희가 열심히 scv처럼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SCV는 Satellite Current View입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위성이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을 해서 SCV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성 자료도 올라오고 있고, 저기 빨간색 점으로 막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선박을 탐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막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기 지금 포인트를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기 빨간색 산불 표시도 아마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 산불이 난 위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빨간게 보인다고 해서 저게 산불은 아니고 밑에 동그랗게 표시한 거고 옆에는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은 이게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다양한 우리가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산이 다 빨갛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개발했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전에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에 그 8월 여기 보면은 8월 9일로 돼 있네요. 새벽 2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은 4시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낙동강 그 합천 창령보 위에 둑이 터졌어요. 낙동강 둑이 터져가지고 그 이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아 지금 동네 난리 났다 물 들어와가지고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부랴부랴 막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맨 왼쪽 위에 있는 저게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저게 이제 밤에도 찍을 수 있는 인공위성이고 구름이 껴도 촬영할 수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저기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AI 학습을 막 시켜가지고 물은 요거야, 이건 물은 요거야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탐지한 겁니다. 물만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거기 낙동강은 보통 둑이 요만큼 있어. 그 다음에 보통 물은 요만큼 있는데 지금 물을 지금 영상에서 물을 탐지했더니 기존에 물은 요만큼인데 그 밖으로 물이 있네. 그러면은 요거는 홍수가 나고 침수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인지해서 바로 이제 뭐 SNS를 보낸다든지 뭔가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냐? 그러니까 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인공위성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학습을 해야 되죠. 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뭐 학생들이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28,000개의 훈련 자료를 생성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예 그렇게 해도 이제 좀 안 정확할 수 있으니까 물이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좀 탐지를 하니까 좀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 그러니까 인공위성 영상만 써가지고 탐지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도 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기울기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가지고 딱 훈련을 하니까 상당히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아까 제가 저희 AWS 비용 많이 나오게 한 거 이게 이제 근데 USGS에서 저희가 latest earthquake라는 정보를 SNS로 바로바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진이 났다 하면은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이게 규모가 얼마 이상이고 하면은 경위도 좌표를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정보를 거기에 해당되는 위성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지진이 어디 발생했고 지금 피해가 얼마큼 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저 그림을 보니까 저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저희는 이제 위성 영상을 분석할 때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 무지개 모양처럼 보이는 게 바로 땅이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스케일로. 그래서 저기 막 촘촘하게 보이는 데가 진짜 땅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저기는 피해가 진짜 심각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지진이 났을 때 바로 저희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스템에 올렸다. 뭐 저기 하여튼 다른 데서도 못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바다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도 항상 재난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기름이 어디에서 유출이 일어났고 이게 어디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해경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방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제 작업을 하려면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다에서 그 넓은 쉽게 접근도 안 되고 물론 헬기를 띄우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바로 딱 지나가면서 찍고 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기름이 이만큼 확산돼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해류가 이렇게 되니까 아, 이쪽으로 이제 확산되어 간다. 그럼 방제를 어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또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이거는 기름이야 기름이야 해가지고 찾도록 하는 거고 이 학습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좀 다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기름은 사실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폴리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도 예, 저희 학생은 거뜬히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자를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시리아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중해 쪽으로 기름이 막 확산되어 갔는데 그거를 탁탁탁 이렇게 탐지를 시간별로 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선박.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 자기 배, 선장인데 나를 찍고 있겠다고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내가 좀 뭔가 불법적인 어류 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좀 이런,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배는 자기 위치를, 내가 위치가 어디야 라는 걸 발산하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AIS 장비라고 하는 건데 그걸 끄거든요. 꺼놓고 이제 운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 배를 모니터링해 있는 그 육상에서는 저 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위치를. 그런데 인공위성은 그 배를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배를 딱 보고 있어. 인공위성으로 이제 배를 탐지 딱 하고. 그런데 AIS는 안 켜져 있어. 그러면 얘네 이 배는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선박 그런 거를 탐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해경에 알려주면 해경에서 이제 좀 그래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데에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네, 교수님 그 제자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IA에서 사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이포훈 실장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저희 회사, 그 다음에 우주산업에서 이제 위성영상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AWS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주산업 좀 생소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한 2년 전까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번 세션이 끝나면 그 뉴스페이스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 하는데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는 것을 뭐 미션으로 삼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구 관측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붙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AWS와 그 다음에 그 위성 분석 산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것을 위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미션입니다. 저희 회사 미션은 지구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류가 미래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구 관측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미래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현명한 결정이 뭘까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지구 다양한 관점. 지금 저희가 있는 지구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지구를 갖다가 바라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총 면적은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육지의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 바다 면적은 더 넓은데요. 대한민국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죠. 넓다 보니까 이 지구를 관측하려면 굉장히 많은 위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 기준으로 총 7천 개의 위성이 쏘아 올려졌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대략 3천여 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통신 위성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그 지구의 사진을 찍는 위성은 대략 60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600여 대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1000여 대가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상을 분석하냐면 바로 이런 영상들입니다. 보시면 사진 같죠? 네, 사진이 맞습니다. 사진이 맞는데 DSLR 카메라가
그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시면 저 해상도 군집 위성군에서 나오는 미터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 미터 단위들은 픽셀 바이 픽셀, 이 픽셀을 갖다가 하나로 추출했었을 때 이게 너비하고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미터 값이 높을수록 저해상도고요, 미터 값이 낮을수록 고해상도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공항 위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에서는 좀 뿌옇고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보고 분석하고 상황인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게 2016년부터 지금 나와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빠르게 확산돼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이 광학 영상, 영상에서 어떤 객체를 탐지하고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객체 분할을 하고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이 누적이 돼서 변화 탐지를 하는 것, 이건 AI 분야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상식이죠. 되게 뭐 상상할 수 있는 것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가선 산업 분야는 위성, 그 민간 위성 산업 분야가 있어요. 민간 위성 분야,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국가 기관에서 위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민간 사업자들이 그 자체 위성을 갖다 발사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데이터들을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한테도 좀 그 한계가 있어요. 어떤 그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우주에 쏘아 올리면 거기 그 카메라를 갖다가 가서 고칠 수는 없어요. 즉 위성에서 어떤 카메라가 탑재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성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위성에 대한 해상도는 픽스, 꼭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센서들이 나올 때마다 고해상도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분들이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영상들을 갖다가 좀 고해상도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슈퍼 레솔루션, 초해상화라는 기술을 접목시켜봤습니다. 접목시켜봤더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즉 기존에 뿌옇게 보였던 영상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거기 안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가 들어간 분석된 영상들은 믿을 수 없다. 저 오리지널 데이터가 아니다. 하나는 괜찮다. 우리가 어차피 거기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그라운드스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로 지금 양반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위성 운영업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했고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부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뉴스페이스 시대는 과거에 정부 주도하에 운영하던 그 우주산업, 폐쇄적인 우주산업이 있었었고, 지금은 민간 주도하에 민간 사업자가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영상을 자유롭게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이 민주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을 지금 저희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정부 쪽에서 운영하던 그 위성 영상들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석만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 다양한 고객들이 생기니까 이 위성에 있는 데이터를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너무나도 천생연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위성 데이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저희 기술을 설명드렸는데 화성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전 세계 증권사들이 주시하는 세계 곡물 선물 지표 중 하나가 그 다음에 USDA 예측지입니다. USDA 예측지인데 항상 USDA 그 예측지는 실작황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하베스트 에리아하고 그 다음에 플랜팅 에리아하고 하베스트 에리아하고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곡물을 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재배 면적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농부가 농사를 포기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재난재해를 예측할 수도 없고 농부의 마음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성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광 정보를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으로부터 재배 면적을 추산하는 모델로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GT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위성 영상은 과거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과 USDA 예측치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것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 학습된 AI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검증이 되면 브라질이나 전 세계 곡물 지역으로 넓혀지게 되면 금융계 쪽에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앞서 교수님께서도 재난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세계 기상 기구 WMO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재난재해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전체 경제적 피해량이 그 3조 6,4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고 보니까 하루에 115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술적으로 재난재해를 막을 수는 없고 미리 예측해서 뭔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이미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좀 조속히 분석을 해서 조속한 구조 전략을 구축하거나 보험사의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피해 복구 계획에 일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딩 데미지 어세스먼트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은 미 국방부 산하의 DIU, Defense Innovation Unit이라는 그 기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5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고 실제 그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6일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튀르키예 쪽에서 아시다시피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구호단체들과 지원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구호 물품과 그 다음에 봉사자분들이 공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로들이 지금 보시면 이 도로들이 모두 다 손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라우팅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런 그 루트들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뭐 구호라든지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서 앞으로는 재난재해도 조금 더 저희 AI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피어 80에 있는 부두가입니다. 부두가에 테슬라, 완성된 테슬라 자동차들이 이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큰 배들이 와서 보통 실어서 나가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테슬라를 주문했는데 너무 안 와서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이걸 갖다가 영상을 획득해서 카운팅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판의 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20초 정도 걸렸나요? 20초도 안 걸렸죠. 3,283대 정도가 지금 객체가 카운팅이 됐고, 저희가 테슬라 가격, 그 테슬라 Y 기준으로 해서 얼마일까 해봤을 때 약 1.8밀리언 달러 정도, 1,800만 달러 정도, 대략 240억 원 정도의 차가 저기 있다는 것이 됐는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야,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공장에 있는 자동차를 카운팅하면은 증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모델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대답은 자동차 회사는 매달 생산량을 보고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건 조금 더 대신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있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 위치한 OECD에서 저희한테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 쪽에 있는 그 경제 지표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의뢰를 주셨어요. 마침 그 자동차 카운팅 모델도 저희가 만들었겠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나는 지금 중산층, 중산층이 가나 소비재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대부분 매 주말마다 여러 마켓, 시장에서 많은 그 소비 활동을 한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있는 모든 시장들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카운팅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수치 변화들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해서 OECD부로 니네들이 조사한 경제 지표하고 매칭을 해보라고 해서 던져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OECD 쪽에서는 요 방식이 워킹한다면은 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한번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구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인류가 미래에 현명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성 데이터는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미래에 우리가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가? 사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고객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는 위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AI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성 운영 기업들하고 저희는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 12월 달에 막사 테크놀로지가 방안을 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막사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인데, 우리의 AI 캐파빌리티를 갖다 인정을 해서 같이 공동 솔루션을 만들자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사 테크놀로지의 잠깐 그 세큐어 워치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영상을 갖다가 바로바로 획득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거기에 그 홍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시계열 영상을 봤었을 때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막사 테크놀로지의 모든 영상들이 다 지금 현재 AWS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위성 영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신속하게 누구한테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된 거죠. 저희는 그런 영상을 신속하게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올해 2월 달에 북한은 75주년 건국기념일 열병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북쪽에서 제공한 사진과 메시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사 테크놀로지에서 얼마 전에 트위터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로 올렸고 그게 열병식이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확대를 해보니 군중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미사일들이 운반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매체에서 봤었을 때 동영상 보면은 최신식 무기들을 갖다가 계속 홍보하고 선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죠.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그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되자마자 매체 메시징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 북쪽에서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분석해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위성 운영업체들이 신속하게 전 세계에 더 분포되어 있는 AWS 리전 데이터 센터 지방의 그 데이터 센터에 안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임아웃인데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순천 비행장이고요. 순천 비행장에서 저희가 영상들을 획득해서 훈련을 시켜서 지금 특정 그 전투기와 자주포와 그 다음에 텔을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잠수함도 수면 위에 있을 때는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수륙 이동 말을 잠깐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여드린 사례는 북쪽에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전략적인 자산에 대해서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영역, 이 기술들을 저희가 끄집어내와서 민간 쪽에서 더 어떤 분석을 잘할 수 있는 기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군사 분야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풍계리, 신의주, 평양, 원산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 평양엔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곡물 생산량은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풍계리 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2024년도에 AWS 마켓플레이스에 데이터 서비스로 지금 출시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정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미, 위성 데이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위성 데이터 분석의 잠재력과 AWS와 위성 분석 산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미션이 좀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